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15조 송재헌 윤성보 채교육입니다. 저는 채교육입니다. 저희는 메타겐이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걔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는 그 어느 때부터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갠 모델이 모바일 환경에서 새로운 이미지 합성 태스크를 배울 수 있다면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바일 디바이스는 갠 모델을 스크래치부터 학습시킬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마트폰에서 갠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퓨샷 러닝에서에 주목했는데요. 퓨샷 러닝을 갠에 적용한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바일에 파인튜닝하기 비효율적이거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쓰이지 않을 것 같은 간단한 태스크에 대한 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갠을 위한 모바일 친화적인 메타 러닝 알고리즘을 구현했고, 이를 메타 갠으로 명명했습니다. 저희는 메타 갠을 이용해서 모델에게 어떤 사진을 어떤 화가풍의 이미지로 스타일 트랜슬레이션 하는 태스크를 메타 러닝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에 그 모델을 설치한 후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시켜보고, 기존 사이클 갠과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메타 러닝에 적합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습니다. 저희 실험에 사용한 모델은 사이클 갠의 알파 아키텍처에 기반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메타 갠 알고리즘은 랩타일이라는 최신 메타 러닝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메타 갠 동작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은 파라미터 스페이스인데요. 빨간 점은 모델의 파라미터이고, 회색 점은 사진을 각 화가풍의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최적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 갠을 통해서 빨간 점은 회색 점들의 중간쯤에 놓이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은 새로운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를 학습하기 용이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하여 모델은 파인튜닝을 통해 트레이닝 단계에서 보지 못한 사진을 쇠장품으로 바꾸는 태스크를 빠르게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의 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풍경 사진을 여러 가지 인상주의 화풍을 바꾼 학습을 진행하였고, 트레이닝할 때는 쇠장 원에 및 고우 작품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메타 트레이닝 한 후에 쇠장 원에 또는 고우풍으로 풍경 사진을 바꾼 테스트를 파인튜닝하고 이미지를 생성하였는데, 이것은 인물 사진의 대수로 마찬가지로 진행했습니다. 이미지를 트랜지션하는 갠 모델에 대해 메타 러닝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 세트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었는데, 특히 메타 포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셀렙A와 미키아트의 여러 화가의 인상주의 인물 그림들에서 셀렙A와 같은 비율로 얼굴을 디텍션한 후에 그 같은 비율을 계산한 다음 크롭하여 메타포트레이트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메타러닝으로 학습한 후에 같은 모델인데도 파인튠된 이미지들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느낌의 사진을 출력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5개의 이미지로 5네트워크를 돌리는데 총 7.2초밖에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기존 사이클 갠과 우리 모델 비교하기 위해 두 가지 측정 지표를 사용하였는데, 처음은 FID로 이미지 퀄리티를 측정하였고, 두 번째는 API 패스로 저희의 이미지의 다양성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두 지표 모두 새 태스크에 대해 기존 모델보다 개선되거나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스 나노에 걔네 설치하고 이 저희의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오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먼저 네. 모델을 생성하고 이니셜 모델을 적용한 다음에 파인튜닝 태스크는 총한 15초 정도 걸리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볼수 있었는데, 동영상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저희의 컨트리뷰션은 메타 갠 알고리즘을 구현하였고, 메타 갠과 기존 방식의 성능을 측정하고 메타 갠으로 트레이닝한 모델을 실제로 제스 나노에서도 빠르게 학습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타 러닝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메타 랜드스케이프와 메타 포트레이트 데이터셋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는 인상주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풍으로 학습을 하고
모바일 갠이기 때문에 모델의 크기를 줄이거나 인프런스 속도를 높이기 위해 퀀타이제이션과 훈 기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환경에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페더레이티드 러닝으로 갠을 학습할 수 있는지 연구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